왔는데 그럼 지금 왔지? 이건 떨어질까요? 모임의 멤버예요. 맨날 술만 마시고. 굉장히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고 그리고 기분 좋게 떨려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껴서 기대되고 흥분되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설마 했던 게 왔어요. 저는 감독님께 미리 약간 얘기를 드렸어요. 제가 생각보다 몸치인데 액션 씬을 하기에 약간 좀 어설픈 게 저 혼자만이 아는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. 후회는 없어요. 그냥 전 열심히 굴렀어요. 굴렀고 앞으로 아마 액션 씬은 좀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. 그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. 그 바닥이 자갈밭인데 저 자갈밭에 그냥 막 무릎을 꿇었어요. 자갈한테 무릎을 꿇었네요. 할 때는 별로 안 아팠어요. 왜냐면 너무 제가 잘 구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흥분해서 몰랐고 이제 딱 촬영 끝나고 차에 탔는데 막 욱신거려요. 날씨도 춥고 이제 좀 욱신거릴 나이가 돼갖고 굉장히 오래 가네요. 영광의 상처예요. 지금 파티를 준비하고 온 의상이에요. 그래서 신경 썼습니다. 좀 섹시해졌나요? 그러면 이번 씬은 괜찮은 거예요. 지금 약간 섹시 유도한 건데 괜찮습니까? 정말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